대체 다 뭐야? 내가 분명히 잘 지었는데 왜 물속에 빠지고? 저 부는 운동화는 뭐지? 나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? 이렇게 바닷물에 빠져 죽나? 강우 형이 차에 치여 죽고 나도 죽으려고 바닷물에 빠졌을 때 꼭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? 아까 봤던 모습인데 맞아 길 건너편에서 지나실 봤지 그래 공중전 안에서 국수한테 전화할 때 여보세요? 국수야 내가 이상해 내가 지난번처럼 다시 죽어 이번엔 아버지도 안 했는데 너한테 전화만 했는데 내가 죽어 강우 형 죽을 때처럼 잘 지어서 고통스럽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? 국수야 지금도 나한테 달려와 국수야! 첫 번째 기적에서 배운 걸 잊지 마. 형의 의지가 형을 살린 거야. 뭐해 너? 어딜 가? 서울이요. 뭐 서울? 서울을 왜 가 네가? 아무래도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서울 가려고요. 할머니는 어쩌고? 너 좋아 죽는 할머니는 어쩌고 네가 서울에 가? 내 알바 아니죠 그건. 아우, 야, 그래 가라 가, 어? 가. 야, 이거 차비 여사가. 너 분명히 알아.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라 네가 날 버렸어. 나중에 커서 뭐 아버지가 버렸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울고 불감다 죽어 그냥 콱 씨. 아, 내가 좋아서 잡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욕할 게 두려운 거구나. 싸가지 없는 새끼. 나는 몰라도 할머니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. 밥 해줘 빨래 해줘 니 눈치 봐.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. 너가 할머니 어쩌자니까 뭐? 내 할 바 아니죠? 싸가지 없는 새끼 인생 그렇게 사지 마 새끼야 씨.
네 아빠가 널 여기 데려온 이유가 뭔지 알아? 네 아빠 가남이야. 그래서 죽기 전에 너하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. 안 믿겨? 따라와. 넌 왜 이래 자식아? 야! 너도 따라와. 그 요 정도면 그 요즘은 치료를 받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왜 치료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? 가능성이 있다고요? 두 달 전에 의사가 간이식밖엔 가능성이 없댔는데? 그러면서 아주 위험하다고. 무슨 말이에요? 초기도 아주 초기인데. 그 혈액검사에서는 거의 정상이고 이 간신히 MRI에서 흔적을 찾았는데. 응? 잠깐만. 여기 진짜 흔적들이 있는데 자가치료가 됐나? 자가치료요? 이쪽. 상천 왔었죠? 아빠는 괜찮아요?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. 근데 상천 왜 왔었어요? 그쪽 보러. 왜요? 사과하려고. 네, 그쪽 좋아한 거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갔었어요. 곰곰 생각해보니까 네, 그쪽 좋아한 거 사과할 일이더라고. 미안하다고. 나는 그쪽이 나랑 있으면서 웃고 즐거워하고 같이 있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고 또 말도 상냥하게 잘 받아주고 말도 걸어주고 그래서 웃기게도 그쪽이 날 싫어하지 않나 보다 그리고 착각했었어요. 나는 머리가 단순해서 좋은 거 싫은 거 두 가지밖에 몰라요. 그래서 그쪽이 날 안 싫어하면 좋아도 하겠구나 그렇게 착각했었어요. 진아 씨가 김 선생님한테 한 말, 나한테 한 말이죠. 동정이란 말. 나는 동정이라는 것도 받아보질 못해서 그게 좋아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도 몰라요. 미안해요. 많이 불쾌했겠다. 강우 형이 누구예요? 죽은 우리 형. 설마 배 칼 맞은 거예요? 근데 너는 왜 서울 안 가냐? 가라떼같이 인정머리 없게 생겨가지고 동정이냐? 또 전학하기 그래서요.
야, 좀! 아유, 저, 아유, 저거, 저거. 우리 엄마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? 우습 때 보조개 들어가는 거야? 동네 남자 애들 대부분이 네 엄마가 보조개 파이게 웃으면 자지러졌었어? 진짜 기가 갔었는데. 뭐 아파요? 안 아파. 때가 야, 얼굴만 씻지 말고 좀 몸 좀 씻어라. 야, 치료 왜 안 받아요? 돈 없어서요? 아니, 난 죽어도 하자 없는 인간이야.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? 그럼 뭐 멋져 보일까 봐? 할머니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와요? 자식도 있으면서 어떻게든 살아볼 생각은 안 하고 짜증나게 생긴 건 남자답게 말하면서 자포자기니. 누가 자포자기를 했나? 난 그런 거 절대. 뭐? 너 자식은 있어가지고? 이제 네가 내 자식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냐? 인정 안 하면 어쩔 거야. 그렇다는데. 에이, 자식. 아유, 신났다. 아유, 신났다. 야, 부스야. 저 자식 엉덩이 좀봐라 탱크. 전에 폐가에서 김 선생님이랑 같이 있을 때 나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그랬죠. 당황했다고 말하려고 했어요. 그쪽이 입 맞춘 거 당황했다고. 그리고 그리고 내 행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정은 아니었다고. 같이 있을 땐 나도 지금처럼 즐거웠다고. 그것까지 동정이라고 오해 말라고 하고 싶었어요. 여기 유부초밥 진짜 맛있다. 그 김밥인데. 아, 김밥이네. 안 차네. 뭐예요? 달빛이 너무 좋아서 수영하려고요. 날 추워요. 그러다 감기 걸리면. 감기야 사나을 앓고 나면 그만이지만 이런 달빛은 평생 몇 번 못 볼걸요? 같이 할래요? 아니요. 혹시 뭐든 겁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럴까 저럴까 잔머리 막 굴리다 아무것도 못하는 혹시
사랑도 그렇게 해요? 아니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궁금해요? 뭐 별로. 이런 달빛 뜨고 수영도 망설이는데 뭐 사랑이라고 별다르게 할 것 같지 않은데요? 난 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은근 다 아는 척하는 거 진짜 재수 없다는 스타일이거든요. 어? 설마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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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있잖아요. 그쪽 한 줄 알려고 무지 노력해봤는데요. 잘 안 돼요. 그냥 우리 사귀면 안 되나요?